1번,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3번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아닌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가져온 예물이 아닌 건 몰약이죠, 몰약.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리펜트라고 그랬죠. 리펜트. 바로원에 들어갈 말씀은 회개입니다. 리펜트. 6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왜 소리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틀린 말은 뭡니까? 소리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 7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바로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4장 2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굿 뉴스입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안에 들어갈 말씀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입니다. 9번 문제요. 팔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맞죠? 애통하는 자, 맞습니다. 온유한 자, 맞아요. 사랑을 베푸는 자, 그건 아니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게 보기가 두 개가 같네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죠. 3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10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순서 중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 의를 위한 핍박.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과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4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체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인가? 복음 6장 1절로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4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33절입니다. 15번 문제. 무엇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이죠, 비판. 대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6번 문제.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7번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5장에서 7장이죠. 18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죠 인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외치다. 이건 세례 요한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20번 문제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일꾼입니다. 일꾼.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이죠.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24번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해서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6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십자가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제자들이 아닌 것은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사울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8번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8장 20절입니다. 29번 문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이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목숨 대속물 1번입니다. 10장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거야. 30번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혈을 만드는 도다. 그랬죠? 소굴을 만드는 도다. 1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어느 것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2장 14절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32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3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3번이죠. 그럼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4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6장 35번입니다. 골고다의 의미를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소개하는 복음서는 방금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마태복음에는 성령과 불이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성령만 나옵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입니다. 5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1장 21, 28 귀신 들린 사람 고침입니다. 6번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서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었다. 7번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첫 번째 병자는 누구입니까? 9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8번요. 마가복음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장 11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10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0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대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12절부터 볼게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대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1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12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금식입니다. 22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 한 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그가 어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장 2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아달 진설병입니다. 14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 더하신 우레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입니다. 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15번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6번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무덤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이죠.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1번요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의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한 곳은 입니까? 내가 볼리입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들. 8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몇 절입니까?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6절입니다. 10분으로 갑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여행을 위하여 무엇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외에는. 8절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한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20번 문제. 마가복음 6장 45절 47절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 어떤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벳세다입니다. 5천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2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무엇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어떤 전통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마가복음 7장 3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22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2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여자는 무엇이니요? 스루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4번입니다. 예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25번으로 갑니다.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9절로 갑니다.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8장입니다. 4천명. 2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무엇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본문은 어느 복음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3절이네요.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축복하시는 종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28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 소리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곳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 얘기죠.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마가복음 11장이 예루살렘 입성.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딥니까? 12장 28절부터 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32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3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시몬입니다. 시몬. 14장 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4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4장 22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35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쯤 못 박히셨습니까?
제3시입니다. 오전 9시요.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엇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37번으로 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켜본 여인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0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5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41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무엇을 집어올리며 무슨 무엇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42번 마가복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무엇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요한복음입니다.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느 복음서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2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3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1장 23절로 갑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4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5번 문제. 예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곳은 어딥니까? 베다니입니다. 1장 28절로 갑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6번 문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요한 복음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7번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8번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몇 장에 나옵니까? 2장 3절로 22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7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0번입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걸린 횟수는 46년입니다. 12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는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내용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3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번 문제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14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동네는 어디입니까? 수가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5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적입니다. 첫 번째는 카나의 혼인잔치였고요. 두 번째는 봅시다.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16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딥니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죠? 17번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모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장 1절로 18절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20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 몇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6장입니다.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에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1절로 15절을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번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누구의 말입니까?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23번입니다.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4번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로부터 용서받음은 요한복음 몇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25번 문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입니다. 26번입니다. 바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과로 이루라.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27번에 출교라는 말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 9장 22절로 갑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29번입니다. 수전절의 절기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0번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타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베타니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 살았던 동네는 베타니입니다. 31번에 1번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32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3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3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6절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그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누구의 간청입니까? 베드로입니다. 13장 9절로 갑니다. 36번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적 3장 20절입니다. 37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3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39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한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40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41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누가 한 말입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한 말입니다. 14장 2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7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피터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마시지 않는다. 아버지의 잔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마셔.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18장 13절로 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44번요. 요한복음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45번요.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간 재판석이 있는 것으로 돌을 깐 뜰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 뭡니까? 가바다입니다. 46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7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21장 17절로 갑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1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시작되는 성경은 로마서죠. 2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3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장 18절이죠. 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7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주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번이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3장 25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몇 장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2번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5장 3절로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4번 문제. 로마서 5장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문제. 로마서 몇 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16번입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17번 문제.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몇 장입니까? 6장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1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6장 3절 1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장 3절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 1절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1절로 25절입니다.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20번이죠.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권세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바울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로마서의 장은 7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하면 그를 죽어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1번입니다.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로마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22번.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8장 1절로 17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23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24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표현한 서신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2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이죠. 26번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구원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 39절이죠. 27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다루는 장은 어디입니까? 9장에서 11장이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성경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바로입니다. 바로.
9장 17절 18절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9장 17절 18절이죠. 29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S보다는 야곱을 택하심을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로마서의 장은요. 9장 21절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9장 21절이죠. 30번입니다.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하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37번입니다. 바로안의 알맞은 말을 하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32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까? 10장 10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비유한 곳은 어딥니까? 11장 1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34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35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은사들의 목록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5절로 8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들의 목록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36번 문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12장 8절이죠. 37번입니다.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죠. 사랑에는. 38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21절입니다. 40번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41번.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입니다. 42번요.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권면이 나오는 장은 어딥니까? 13장 11,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43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까? 13장 14절입니다. 44번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요. 14장 8절입니다. 45번.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가 나오는 장은 어딥니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46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17절입니다. 47번이죠.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5장 19절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의 최종적인 성교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스바나입니다. 15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베베는 누굽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1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2번 문제.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믿음과 착한 무엇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무엇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입니다. 3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디모데전. 4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5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6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참 아들. 7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8번 문제.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무엇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9번 문제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애써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10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11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이 있는 편지는 어느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번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도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4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5번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언급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6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34절.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을 떠나 갈라디아로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브레스게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브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대마입니다.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주께서 내 무엇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중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너를 무엇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디도서의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하죠. 3번 문제. 디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1절. 바울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무엇과 무슨 이야기와 분쟁과 무엇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5번 문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디도서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6번. 내가 아데마나 부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벌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디도서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디도서 3장에 언급된 율법교사는 누구입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 시작하는 서신서는 빌레몬서죠. 한 번이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갇혀있다고 기록합니까? 빌레몬서 1장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히브리서입니다. 모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로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무엇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6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조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번.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뭐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번.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 히브리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8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무엇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서 어느 부분입니까? 8장 1절로 13절.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2번 문제입니다.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무엇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장이죠.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4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정의한 장은 어디입니까? 11장 1절로 40절이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무엇이심이라. 불이죠.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라. 6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증인들 가운데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1장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번. 수신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서신서는 어느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번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해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6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7번 문제. 야고보서 5장의 기도의 교훈 중 나오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죠. 8번 문제.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친 곳은 몇 장입니까?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9번 문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0번 문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입니까?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1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2번 문제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